이 올라면서 결국은 미군이 지금 예 주사파 말마다 미군이 딱 철수하니까 그 다음 날 월남군이 들어와서 월남이 공산화 된 거야 며칠 있다가 맞아 맞아요. 어 미군 철수하자 미군 철수만 안 했으면 이거 멀쩡해요. 그런데 미군 철수하라고 막 난리야 지금 뭐 다 쟤들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지금 저런 애들이. 요게 국가의 3%가 되면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야? 바닷물에 소금이 3%야. 3%. 언제나 신앙도 마찬가지야. 신앙도 이슬람교가 3%만 있으면 그 나라는 이슬람화 돼요.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슬람교가 우리나라 와서 지금 앞으로 3%만 되면은 이 3%를 못 이기는 거예요. 소금이 아무리 오염된 물이 바다더라도 3%의 소금을 이길 수가 없어요. 3%면은 모든 사람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. 그 히틀러, 독일의 히틀러 집단이 독일 인구의 3%도 안 돼요. 응? 처음에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. 그게 그냥 모택동의 군대가, 모택동의 세력이 처음에 이 3%도 안 됐어요. 금방 우리나라의 남한의 주사파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를 이대로 있으면 뭐 오래 갈 건 없지. 오래 못 가지. 그거네요. 어디로 가고 있는지. 그래서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없어. 자, 이걸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. 맞아요. 또 좌파 좋아하는 젊은이들 많아. 이거는 전부 먹고 뱉어지는 사람들 알아. 사실 우파들도 고생한 사람들이야.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우파도 문제가 있고 좌파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. 그럼 우리는 지금 테레비를 보면 암기부나 하는 거라 뭐가 하는 거라 뭐 모든 게 다 정치야. 정치 아니요? 그럼 우리 국민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? 여기다 둘 수도 없고 이것도 별로 좋아하고 이것도 별로 좋아. 뭐 기준이 없는 거야. 그래 안 그래? 누구 편을 들고 있어? 여러분들이.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 기준이 설국이 바로 이거야. 설국이 바라기장님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. 설국이 거기 주사파가 나와. 거기 설국에서는 주사파가 이겼잖아. 이름도 지고 이름도 지고 이름도 지고 말이야. 말하자면 꽃발이에 같은 그 어린 여자 애 이런 사람. 그 엔진 속에 가서 그 엔진 많이 그게 사회 제일 밑바닥. 제가 이름. 그냥 제일 고화성입니다. 고화성. 응, 고화성. 고화성.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서 이제 말하면 주사파 같이 이제 그 주장하는 애들이 살아남고 좌파 우파는 다 간 거지. 좌우파는 그 우두머리 그 사람은 우파야. 그 이제 네. 끝까지 반항하는 노조 해가지고 반항하는 애들은 그 빨갱이 아니야. 그건 좌파야. 그 우파의 자리 와 보니까. 지가 CEO 자리에 와보니까 이해가 가잖아. 이해는 가지만 서로 싸우다 보니까 멸망하는. 회사는 이미 다 망했는데 뭐 이해하면 뭐래. 다 아들이 부시고 그까지 왔는데. 그래야 그래. 다 파괴해버려. 파괴. 그리고 설국은 결국 주사파와 좌파와 우파를 보여준 거야.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거고 영적으로 볼 때는 또 달라요. 경영